몰골이? 아니, 더 죽었어. 몰골이 장난 아니네. 그러면 날도 흐리고 습도도 높고 날씨는 더 죽었고. 아, 내 패션 스타일, 헤어 스타일 뭐 있어? 좀 잘라라. 아, 더 죽겠어. 자,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솔림농원입니다. 제가 오늘, 자기야,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났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깜깜할 때 이제 출근을 하다 밭에 이제 농장에 오다 보니까 이제 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농장에 오자마자 예초기를 들고 농장 전체 풀을 한 바퀴 싹 깎았습니다. 자, 깎았는데 제가 그 예초기 날이 이제 풀을 베다 보니까 날이 안 들어서 이제 날을 갈게 되는데, 제가 예초기를 초등학교 때부터 짊어졌으니까 한 적어도 한 30년 이상 예초기를 사용을 해봤습니다. 초등학교 때 했다고? 그럼. 누가 믿어 그 말? 나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경기 끌었다니까. 지금도 키가 작은데 그때는 얼마나 작았을 거예요. 근데 무슨 야. 무슨 예초기를 짊어져. 말도 안 돼도 거짓말 좀 뻥쟁이네. 진짜야. 나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가 얘가 저기 경기 좀 밭에다 놓고 학교 가라 그래서 경기에 매달려가지고 진짜 매달려갖고 이렇게 밭에, 내가 경기를 끄는 게 아니라 경기가 나를 끌고 밭에까지 오더라고. 아, 진짜 이긴 집어치고. 어, 미안해. 자, 제가요 오늘 이제 풀을 비고 예초기로 한 30년 이상 썼어요. 30년이 뭐야, 40년가 35년? 응, 그래 35년이라고 하자. 그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 예초기 나를 맨날 그라인더 아니면은 숫돌 있잖아요, 숫돌. 전기로다가 돌아가는 거, 엥! 하는 거, 숫돌. 핸드그라인더, 충전그라인더, 뭐 그런 걸로만 써봤는데, 오늘 이제, 새로운 걸로다가, 나를 갈아봤어요. 갈아봤는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고요. 뭐 제 방법이, 뭐, 저보다는 훨씬, 예초기 나를 잘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 오늘, 나를 한번 갈아보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저희 구독자님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잠깐만요. 올라? 신발 신고 들어가네. 아. 이거 있잖아, 이거 커팅기. 그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런 커팅기 아니면은 아, 어? 이걸로 갈아? 그래, 이런 걸로도 갈아. 커팅기 또 이제 전기로 돌아가는 숫돌이 있어, 숫돌. 그런 거 갖다 거기에다가 갈고, 아니면 제일 많이 가는 게 대부분 열에 일곱 여덟 명은 그라인더? 어, 그라인더 이거 난로다가 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 그라인더에다가 장착을 해서 이걸로 엥 해서 갈 거예요. 근데 제가 더 좋은 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핸드 그라인더에 끼는 이거 뭐라 그러지? 사포? 사포예요, 사포. 면 다듬는 거, 사포. 표면이 사포 같아. 사포 같이 생겼는데, 요걸로, 제가 오늘 아침에, 요걸로다가 한번 갈아봤어요. 옛날에 쓰던 거. 이게, 다른 거 면 잡으려고 이렇게 쓰던 건데, 이걸로 갈아보니까, 이쪽이 날이요, 진짜, 칼날같이처럼 쓰더라고요. 아, 빨랑해. 칼날같이처럼 쓰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갈아서 이제 사용을 해보니까 예초기가 회전수를 빨리 하지 않아도 이제 회전수를 적게 해도 풀이 진짜 잘 나가더라고요. 딱딱딱딱. 그러지. 그러면은 뭐가 좋은지 알아? 일단 기름이 덜 들어가. 시끄럽지도 않고. 그 다음에 회전수가 적으니까 손도 안 떨리고 좋아. 자, 그래서요 제가 오늘 공구상해를 갔다 왔어요. 과연 이제 이 사포도 이제 사포가 뭐 100방, 200방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거칠고 곱고. 제가 여러 가지를 사와봤어요. 여기는 220방. 아, 틀린 거구나. 요거는 150방. 그리고 요거는 100방. 그리고 요거는 320방. 320방이 되게 센 거? 곱지. 되게 부드럽고 이제 고운 거야.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서 물어보니까 380방까지 있다고 이제 합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농장에 와서 별지 다 해봤어요, 아까. 어? 이 그라인더 난로도 갈아보고. 어, 그 칼날 조심해. 무서워요. 그거. 아니, 괜찮아. 아, 무슨, 어우. 자, 이 그라인더 난로도 갈아보고요. 또 몇 방짜리. 300방짜리로도 갈아보고, 120방짜리로도 갈아보고, 다 갈아봤는데요. 뭐가 잘라? 어? 갈아본 결과, 뭐, 120방짜리. 알람이야. 갈아봤는데요. 이제,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320방짜리입니다. 320방. 고운 거? 어, 되게 고운데, 면이 이게 날이 안 쓸 줄 알았는데, 그라인더로다가 힘으로다가 돌리니까 쇠가 깎이면서 날이 바짝바짝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그라인더 날 있잖아요. 이걸로다가 이제 이 예초기 날을 갈게 되면은 약간 거칠거칠하면서 자국이 많이 남아요. 그리고 날도 제대로 쓰지도 않고. 그래서 뭐 이거 날 가는 거 다 보여드리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이제 이거 320방짜리입니다. 320방. 그리고 이제 날을 가는 이제 방법을 이따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저는 충전 그라인더에다가 이제 320방짜리 예초기 날을 끼우고요.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이 예초기 날을 예초기에서 빼잖아요. 빼가지고 이 상태가 되잖아요. 이 상태를 가지고 어? 이런 끝이나 어? 뭐 다른 데 올려놓고 하면 더 안전할 거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커팅기나 돌아가는 연막이 있잖아요. 연막이 숫돌 같은 거 거기에다가 이렇게 갈 때는 빼야 돼요. 빼야 되는데 이제 번거롭잖아요. 이거 볼트 풀러서 다 빼갖고 앞뒤로 갈고 또 한쪽 사용하다가 보면은 돌 의도 맞거나 날이 뭉개지거나 그러면은 다시 또 볼트 빼가지고 또 반대로 또 뒤집어야 되고 그거 막 풀 비고 작업을 하다 보면 되게 번거롭고 귀찮아요. 그럴 때는 이제 이 예초기 날을 빼지 말고 네? 빼지 않고 이제 이런 그라인더나 전기 핸드 그라인더나 있으면 이 그라인더 날을 사용하지 않고 요걸 빼놓고요. 요 사포로다가 320방 정도. 요거보다 사용을 해보니까 더 고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예초기에서 날을 빼지 않고, 일단 날을 갈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날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거든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풀이 여기 있으면은, 반시계 방향이니까 여기.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쪽 면. 그러면 이쪽 면을 갈아야 된다. 이쪽 면, 닿는 면. 그러면은 땅에다가 놓고 요거를 여기가 살짝 돌아가니까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돌아가게 한 다음에 바닥에 딱 닿게 해야 된다고요. 어디였지? 이쪽 면. 아, 여기를 갈아야 되지. 여기를 갈아야 돼? 응. 그러면 이쪽 면을 갈잖아요. 이쪽 면을 갈아야 되는데, 이제 돌려가지고 자세가 이 정도 날을 딱 세운 상태에서 이 그라인더 날 갖다가. 갈을 거야? 갈아야지. 나 피하려고. 아, 여기서 해야죠, 여기서. 자. 자, 이 숫돌은 방향이 이쪽에서 갈아도 되고 이렇게 돌게 갈아도 되고 또 이게 만약에 숫돌이다 하면 이쪽에서 갈아도 되고 에? 이쪽에서 갈아도 되고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이 사포를 낀 상태잖아요. 이 사포를 낀 상태니까 항상 이쪽에서 이게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쪽에서 갈아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반대쪽에서 갈잖아요. 반대쪽에서. 그러면 큰일 나요, 진짜. 왜 그러냐면, 여기 날 있잖아, 날. 아니, 홈. 사포 홈 같은 게,
여기 날에 사이로다가 낀단 말이야. 껴가지고 탁 튕기면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이쪽에서 갈게 되면 사포가 겹쳐있는 날이 이 예초기 날을 타고 넘어가기 때문에 항상 이쪽에서 갈아야 안전합니다. 한번 갈아볼게요. 이 사포로 된 거는요, 이제 고우면 고울수록 이게 면이 부들부들하거든요. 부들부들해서 이제 이런 그라인더 날 갖다가 날을 갈 경우에 힘 조절이 잘못되면 막 움푹 패이고, 어? 잘못되면은 열 먹어서 깎이고, 또 잘못되면은 날이 녹아서 또 반대로 넘어가고 또 반대쪽에서 또 해고 막 그래야 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거 갖다 하면 너무 거칠기 때문에. 근데 요걸로 할 때는 이제 힘 조절이 잘 안 돼도 얘가 어때요? 부드럽게 요런 이제 그라인더 날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고요. 이제 그라인더 날을 갈 때 자기야 어디를 갈 때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 앞쪽. 어디 여기? 앞쪽. 여기? 바깥쪽으로. 거기서 풀 베어지는 거 아니야? 그지. 이게요 이제 예초기를 안 써보신 분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이제 대부분 다 알아요. 아는 건데 이제 여기에 풀이 있으면 이게 막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막 돌아가잖아. 그러면 제일 먼저 풀에 닿는 부분이 여기야, 끝에. 조심해, 무서워. 끝이니까 나를 갈 때 여기서 이만큼만 잘 가르면 돼, 원래는. 여기는 그냥 가는 김에 같이 가로주는 거고, 응? 이제 예초기 나를 갈 때요, 여기서 뭐 요 부분보다는 요 끝쪽 부분을 되도록이면 날카롭고 각이지게 갈아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예초기가 날이 만약에 여기 한번 가봐. 여긴 되게 많이 썼잖아 이거. 둥근해? 여기 이렇게 딱 이렇게 곡선이잖아 너무. 아, 힘들어. 너무 곡선이면 이제 풀이 탁 치고 걸려갖고 딱 끊어져야 되는데 매끄럽게 타고 넘어가게 되니까 이런 칼날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 이제 풀을 진짜 힘 안 들이고 어? RPM 수를 낮게 놓고 하면서도 풀이 딱딱 나가게 하려면 이제 여기서 요 부분 있잖아 요 부분이 날이 딱 써야 되고 어? 여기에 끝에 약간 각이 살아 있어야 돼. 그래야 풀이 RPM이 이제 적은 상태에서 또 이제 풀이 빡빡빡빡 나간다고. 그럼 저거는 원래 둥근 거야 아니면 다른 거야? 너무 많이 써갖고 다른 거지. 아, 원래는 이 모양인데? 아 그럼 못 쓰는 날이네 그건? 못 쓰는 날이진 않지. 그냥 힘으로 벼이지. 힘으로? 자 그러면은요 요 날을 한번 제가 한번 다시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잠깐 일로 와봐. 비켜봐. 괜히 가러. 아, 뭘. 하루 괜히 가러 가. 다 탈 거다, 다 타러. 아 위험한 거 하는 데는 말 시키는 거 아니야. 알았어. 맞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반대로 뒤집어서, 넘어왔나? 이제 나를 한 번만 더 잡아주면 돼. 조금만 저로 가. 됐어? 왜 이래도 손 조심해. 어우 무서워 죽겠네. 또 가라 이제? 이거 반대쪽으로 넘어온 거.
앉아, 그걸 무섭게. 오우. 자, 지금, 이제, 나를, 양쪽 끝에를 각을 최대한 살리고요. 살려주었고, 이제 끝에 부분을 최대한 날카롭게 갈아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이게, 뭐, 투 사이클 예초기가 힘이 좋고, 뭐, 포 사이클이 약하다. 저는 그 말 되게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러면 저는 역으로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자기야, 사람들이 이제 머리 깎으러 어디가? 남자들이냐, 여자들이냐, 거의 다 가는 데가 어디요? 아, 미용실 가지. 아, 앉아서 해, 편하게. 어? 응, 미용실. 그치, 미용실 가지. 자, 그러면은요, 미용실에서 머리 깎을 때, 어? 가위로 깎는데, 그 힘으로 깎어? 가위로 깎지. 가위로 깎잖아. 어? 풀은 예초기가 깎고 머리카락은 가위가 깎는데, 진짜 힘이 좋아야 된다 그러면은 미용실을 해야 되는 사람이 다 남자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여자가 깎고? 미용실에서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미용사를 하시는데 머리를 깎을 때 싹싹싹싹 부드럽게 깎잖아요. 왜 그래요? 날이 잘 들기 때문에 그래요. 날이 진짜, 어? 어서 뭉툭해가지고 깎이지도 않으면 남자가 다 미용실에 이래. 힘으로 잘라야 되잖아, 힘으로. 입만 살았네 아주. 아니야, 예측이도 그래. 투 사이클이고, 어? 포 사이클이고, 포 사이클도요, 사람들이 약하다 그랬는데, 풀 깎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아, 그러면 휘발유차 어떻게 다니고 다녀요? 휘발유차 힘없는데 경유차 타고 다녀야지. 휘발유차도 이제 사람을 태우고 이동을 할 때는 그만큼 충분한 힘이 있고, 그만큼 이제 되기 때문에 이제 휘발유차를 타는 거고, 이제 풀을 깎을 때, 휘발유를 넣고 이제 풀을 깎는 포사이클은 그만큼 힘이 적더라도 풀을 깎을 때는 충분한 힘이 남아 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일어나? 아니 이제 아 앉아? 어. 자 여기 있는 게요 이제 요거는 풀을 깎을 때 쓰는 원형 톱날 이제 나무나 뭐 그런 걸 깎는 거 그리고 여기는 내가 잘라온 거 어디 갔어? 어 요거는요 끈 예측이거든요. 요즘엔 네 개짜리도 있고, 이제 지금은 옛날에 두 개짜리도 있는데, 저는요, 보면은, 제가 종류별로 많이 사용해봤기 때문에, 한번 끈을 볼까, 자기야? 끈을 보면 거의 두 배 차이가 납니다, 두 배 차이. 두 배 차이 나. 아이. 어? 어쨌든 얇네, 주황색깔이. 아, 이거 훨씬 얇고, 요거는요, 암튼, 이거는, 지금 이런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걸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이제 도도라고 이제 구입을 했는데 이제 제가 요날 요 날에 대해서는 이제 다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오늘은 이제 요거는 내일 보여드릴게요. 내일 보여드리고 이제 아까 끝에 각을 세워주고, 요 끝쪽으로 최대한 날카롭게 갈고, 이제 핸드그라인더 날이 아닌 이 사포로다가 날을 갈았습니다. 날을 갈아서 이제 얼마나 이제 저 RPM에 풀이 잘 나가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까지 다 하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릴 거 아니야. 풀 빌어 가자고? 아, 요기서 몇 개 한번 잘라보면 되지. 잠깐만 그럼 나 신발 신어야지. 자 그러니까는요 집에 뭐 전기로 된 그라인더 날이 저 그라인더가 있거나 이제 충전 그라인더가 있으면은 핸드 그라인더 대신에 요 사포로 된 날을 장착하셔서 이제 그라인더 날을 아까 가르쳐준 방식으로다가 발로 밟고 가르시면 이제 빼야 되는 번거로움 불편함도 없이 아주 편하게 그라인더 날을 갈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보자, 자기야. 자, 이제 풀을 깎으러 왔는데요. 이제 풀은 예초기 힘으로 깎는 게 아니라 예초기 날로 깎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예초기 날을 날카롭게 갈아왔습니다. 진짜, 자기야, 이렇게 하면은 예초기가 천천히 들어가도 풀이 잘 자빠져. 잘 넘어가. RPM, 예측이 휘둘수록 아주
낮은 RPM으로 한번 깎아보겠습니다. 소리가 약하네. 여기 한번 보여줘. 천천히 일로 가지마. 잘 들어, 잘 들어. 어때? 잘 들어. 스치기만 해도 나가지? 어. 야, 너무 아쉬우면 좀 빨리. 지금 이거 보시면서 에 그럴 거예요. 왜냐면은 잘 나가면 풀 앞에서만 찍는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방초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거 완전 나무 됐어. 정말 아직 좀 높여야 돼. 뛰어도 될 것 같은데? 야, 잘 들어. 무서워. 어? RPM을 되게 낮춰도 되게 빡빡 나가지. 저 찔긴 명아지도 아니야. 이건 불이 제일 안 나가는 거야. 다 빠져 있잖아. 아, 그렇게? 그러면 아까 날이 이렇게 둥글게 되게 많이 달았잖아. 그런 거는 불을 들지 못해서 잡아뜨려. 근데 얘는 과연 이제 RPM을 많이 높이지 않고 잘 나가나 안 나가나 한번 해보자고요. 보기 어때? 잘 나가는 것 같아. 기가 막히게 나가지. 이건 딱딱하게 나가. 여기, 여기? 어. 어디 가게? 어? 그만할 거지? 아니 약간 지금 화면 저기 영상 속에서는 이 RPM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집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자기야 이게 내가 예초기로 풀을 빌 때 옛날 같았으면 앵 하면서 비웠잖아. 어, 옆에서 말을 못 걸었지. 그치 지금은 어때? 지금은 괜찮은데? 예초기도 천천히 들어가면서 소리가 약해. 풀이 기가 막히게 나가지. 자 그게요 비밀이 뭐냐면은 이제 어우 만지지 마. 이 날이요 진짜 딱 만져보면 칼날 같아. 칼날 칼날과처럼 이제 되게 날카롭고 이제 풀이 잘리는 부분이 요 끝쪽에서 다 잘리는 거예요. 끝쪽에서 여기 날 아무리 어
면도칼처럼 이 부분에 여기 가운데 쪽이나 이 부분에 아무리 면도칼처럼 날이 잘 서 있어도 여기가 뭉개지면은요 예측이 풀 안 자빠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회전수를 낮게 해고 풀을 최대한 잘 잘리게 하려면 이 끝쪽에가 이제 날이 바짝 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끝에가 각이 있어야 된다. 각이 이게 너무 오래 써갖고 둥글잖아요. 이게 돌아가면서 풀을 비는 게 아니라 잡아뜨리기 때문에 잡아뜨려요. 그러니까 RPM만 점점 높이는데 이제 이 끝쪽에 각이 살아있고 요 끝부분만 날카롭게 해주면 이제 회전수를 앵 하고 이제 크게 하지 않아도 이제 풀을 쉽게 편하게 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더 아 뭐 조금 더요 그만 형. 아 재밌네. 야 되게 잘 들어. 아 그럼 이거 꼭 자기나 형. 아니 한 번만 보여줘. 아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여주고요. 이제 내일은 이제 예초기 이제 날 있잖아요. 날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걸로 풀을 한번 다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상 마지막으로 보시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인사는 미리 하고요. 풀이 우거진 데 가서 한번 깎아볼게요. 어디? 저기? 저기? 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풀 저런데 풀 빌빌려면 아주 진짜 성질나요. 진짜 이쪽이 잘 나가지도 않고 자빠지고 별짓 다 하거든요. 돌도 있어? 돌도 있어? 조심해야 돼. 아니야. 일단 여기서 풀이 제대로 깎인다 그러면 제대로 갈린 거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저 비름. 자기야 여기서 풀 자빠지고 막 안 깎이면 어떻게 하냐? 왜 안 깎여? 깎이지. 좀 확대해서 확대해서. 왜 하다 말고 오나? 어? 왜 하다 말고 와? 아, 아니야. 제가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이제 풀은 예초기 힘으로 깎는 게 아니고요. 예초기 날로 깎는 거니까 예초기 날을 제대로 갈아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풀을 편하고 쉽게 갈 수 있습니다. 팔 안 아파요. 이렇게 하면. 자, 그러면 이만.